대전 서구가 정림동을 수밑들 어울림 플랫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는 서구의장과 행정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 보고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밑들 어울림 플랫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센터로 주민 문화공간과 카페, 돌봄시설 등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됐으며 2024년 8월 14일 준공될 계획입니다. 정림동 수밑들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국비 12, 구비까지 총 194억 원이 투자돼가지고 주차장, 그다음에 문화공간, 가족 돌봄 지원센터, 그리고 창업공간까지 제공하는 지역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정림동이 더 활기찬 지역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장에서의 공사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시장이라든지 주택가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